고향 풍경과 함께 친숙한 토종닭. 그러나 이제 외국산 개량종에 밀려 그림이나 옛 이야기로만 남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에서조차 찾기 힘들게 된 토종닭은 조상과 함께 오래 살아왔기에 속담도 많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등 개와 함께 우리와 가장 친근했던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연산 오골계는 동부아시아가 원산지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골계도 거의 멸종위기에 있었으나 뜻있는 사육자의 노력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골계는 보통 닭과는 달리 발가락이 4개며 벼슬이 톱니형인 것이 특징입니다. 부부애가 지극하다 해서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온 원앙. 강원도의 심산유곡 호수나 연못에서 즐겨 살고 있습니다. 듬북듬북듬북이 논에서 울고, 노래로 친숙한 듬북이가 농약으로 농촌에서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이나 들에서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꿩은 산림보호에 힘을 입어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희 소식을 먼저 전해준다는 까치도 제주도에 옮겨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가축이라기보다 한 식구로서 같이 생활해 우리 민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 토종 동물들을 다시 찾는 운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는데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토종 마을을 만들어 사라져가는 우리의 것을 찾고 다시 모으고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사나운 외래 양봉을 피해 깊은 산골 마을에서 사는 토종벌. 당귀 같은 가진 약초의 꽃에서 꿀을 따모으는 토종꿀은 양봉꿀과는 달리 신비스러운 약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성스러운 양봉의 침투로 토종벌들의 영역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 계곡에 사는 동물 중 수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 수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가죽이 비싸 닥치는 대로 잡아가 지금은 씨가 말랐습니다. 이 수달은 지리산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멧돼지도 노루 오소리 같은 산짐승들과 함께 점차 그 모습을 감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서 번식시키는 데 성공하여 그 특이한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총소리에 놀라 자취를 감췄던 동물들이 사냥 금지 조치를 내린 1972년부터 다시 보금자리를 찾아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달곰입니다.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된 한국호랑이. 위엄과 용맹을 갖춘 한국호랑이는 6.25 동란 이후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눈밭에서 그 발자국을 확인했다는 증언도 있으나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시베리아 호랑이가 동물원에 들어와 그 모습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목포 유달국민학교에 보존된 한국산 마지막 호랑이의 박제로 우리는 숱한 옛 얘기의 주인공으로 친근해진 한국산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순하면서도 일 잘하는 소마는 예나 다름없이 우리 곁에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고기소와 젖소가 대대적으로 들어와 순소 한우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재래품종의 복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들의 자원 보존은 문화적, 학술적,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한 소를 늠름한 그 모습대로 우리 곁에 두어야겠습니다. 제주의 조랑말, 한상기 교수의 건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조랑말은 유일한 재래종으로 반드시 보존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감에 젖어있는 삽살이 전래되는 민화나 노래 가사에도 곧잘 등장하기도 한 토종견입니다. 이 귀염둥이도 외국 애완동물로 자리를 밀려나 그 수가 격감돼 갔으나 다행히 뜻있는 분이 뒤늦게나마 삽사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토종으로 대표작격인 진돗개. 1938년 국제동물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의 개로 알려져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다리가 늠름하고 털에 윤기가 흐르며 전체적으로 체격이 꽉 짜여져 다부진 느낌을 줍니다. 우리 생활문화의 향상에 따라 진돗개는 애견가들의 큰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에서 진돗개의 보호 육성과 혈통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 북에서 풀을 뜯고 남에서 물을 마시는 이 노루처럼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잡은 우리의 야생동물이나 토종동물들도 남북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소중한 우리 것으로 보호되고 보존될 날도 머지않았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